오늘의 요리, 발사믹 레몬소스 돼지고기 통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발사믹 레몬소스 돼지고기 통구이는 먼저 돼지고기 앞다리살에 맥주를 넣어 2시간 정도 핏물을 빼줍니다. 당근, 샐러리, 대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 썰어주세요. 양파는 큼직하게 썰고 마늘은 살짝 으깨줍니다. 냄비에 물, 핏물 뺀 돼지고기, 맥주, 양파, 대파, 샐러리, 마늘, 월계수잎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돼지고기는 살짝 칼집을 내고 토마토는 반 잘라주세요.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 바질가루, 올리브유를 뿌려 밑간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마늘, 샐러리, 당근, 대파를 넣고 구워주세요. 여기에 삶은 돼지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오븐 팬에 구운 돼지고기, 밑간한 토마토, 구운 채소를 담고 200에서 22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서 8분에서 10분 정도 익혀주세요. 돼지고기를 구운 팬에 발사믹 식초, 꿀, 레몬즙, 식초, 버터를 넣고 저어가며 졸여 발사믹 레몬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잘 익은 돼지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구운 채소를 담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발사믹 레몬 소스를 뿌려주면 발사믹 레몬 소스 돼지고기 통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발사믹 레몬 소스 돼지고기 통구이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잠시 후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의 손쉽게 따라하는 매력 만점 완판 레시피가 서태화의 완판 10분 레시피에서 방송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요리를 친다면 네. 돼지 앞다리살 족발? 족발과 보쌈 이 정도 되겠죠? 예, 족발. 예. 근데 분명히 아까 너무 근데 고기재료도 향이 너무 좋았고 예. 겉도 너무 바삭했어요. 네네. 근데 안은 어떨지 제가 한번 네. 야 드셔보세요 한번. 자, 어느 부분 먹을까요? 여기 중간 부분이 야! 여기 야들야들한 부분으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약간 족발하고 보쌈의 사이예요 선생님. 네, 소스를 발라먹어야지. 예? 여기다? 소스를 제가 좋아하는 네. 채소들과 같이 네.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예.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렇죠. 자, 맛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네. 자. 이 돼지고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안 좋은 냄새들이 오븐으로 삶으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몇 번을 부드러워진 거예요. 맛있죠? 너무 바삭해요. 그죠, 그죠? 바삭하고 네. 여러 가지 식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안은 너무 부드러워요, 선생님. 부드럽죠? 겉은 바삭, 예. 안은 보들. 발사믹 식초로 소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발사믹 식초는 굉장히 시큼한 맛이 강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렇죠. 그 버터 들어서 그런지 고소하고 그렇죠. 맛이 은은해요, 선생님.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채소들의 향이 은은하게 풍겨가지고 돼지의 네. 잡내도 잡고 네. 또 아삭거리는 식감도 줘서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네. 고급스럽고 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은 메뉴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오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팬에서 겉면만 바삭하게 익혀주신 다음에 풀 약하게 하시고 물 조금 부어주신 다음에 뚜껑 덮고 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속까지 버들버들하게 또 다른 맛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겉부분 너무너무 바삭한데 안에가 촉촉해서 맛있죠, 맛있죠. 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네, 여기 묻었어요. 묻은 것도 물어 먹어, 정말.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맛있었는데 내일은 더 맛있어야 돼요, 선생님. 내일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맛도 건강도 최고 해산물을 이용한 두 가지 요리, 매콤하게 볶아 감칠맛 나는 해산물 볶음과 해산물 볶음에 면을 넣어 간단하게 만드는 해산물 파스타. 절대 놓치지 마세요!